브이로그인데요. 평소 제가 일하는 걸 조금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목요일인데 곧 다가오는 일요일이랑 월요일에 뮤직비디오 촬영이 있어요. 그래서 의상 시안을 지금 받아본 상태라서 의상에 맞춘 가발을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화면으로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의상 시안을 받았어요. 이 의상 시안에 맞춰서 요렇게 지금 가발을 주문을 하려고 하고요. 이렇게 가발 사이즈랑 업체 찾아서, 귀여워. 가발을 받으면 이제 그날 맞춰서 제가 이렇게 헤어랑 메이크업을 하는 건데요. 짜자잔. 제가 유튜브도 하고 현장에도 나가고 있는데 현장을 나가기 전에 이렇게 막 미팅을 하고 미팅을 바탕으로 의상이랑 콘티시안 받아서 거기에 또 맞춰서 다시 제가 뭐 가발도 주문하고 가끔 뭐 의상도 주문하고 메이크업 제품들도 주문하고 근데 이 작업도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오늘 유튜브도 업로드를 할 예정이라서 오늘 일정이 엄청 바빴어요. 아침에는 카카오 쇼핑 라이브를 갔다 와가지고 지금 약간 쩌들어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막 바쁘게 지내고 있긴 한데 요즘에도 현장 일도 꾸준히 하면서 같이 일하고 있어요. 조금만 일하다가 7시니까 저도 퇴근하려고요. 퇴근. 오전 6시 반이야. 주말인데 일하러 갑니다. 얘는 일단 블라이드 프레스드 세럼 먼저 써줄게요. 일단 헤이네이처 마스크팩은 사용을 했고 세럼 크리스탈 아이 플랜트 엄청 소량씩 들어있는데 쓰고 나면 피부결이 맨들맨들해요. 선크림을 달바를 쓰고 싶었는데 달바가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 닥터지 그린 마일드 옵션 사용을 해줄게요. 오늘은 제가 뮤비 촬영을 가는데요. 이틀 정도 진행을 하는 뮤비 프로젝트예요. 지난번 브이로그에서는 제가 미팅하는 장면만 짧게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드디어 촬영 날이에요. 원래 뮤비는 한 무박 2일 정도 진행을 할 때도 많고 옛날에 브이로그에서는 막 3일씩 하는 것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래도 오늘 다행히 이틀짜리라서 좀 수월하게 진행을 할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오늘 밖에 비가 온다 그래서 날씨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최대한 비가 안 와야 될 텐데 걱정일세. 예전에는 체력이 좋아서 뮤비 촬영 이틀씩 하고 다음날 또 일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체력이 안 돼서 도저히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요즘에는 좀 쉬엄쉬엄 하려고 해서 오늘 일요일, 월요일 이틀 뮤비가 끝나면 다음날은 조금 쉬려고요. 어차피 하루 종일 마스크 안 벗을 거라서 여기 아래는 메이크업을 안 하고 눈만 아이고 눈만 살짝 해줄 거예요. 약간 꼼수 같은 메이크업이지. 어차피 메이크업을 해봤자 마스크를 내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진짜 눈만 간단하게 메이크업을 해주고 눈도 사실 많이 안 해. 왜냐면 여기를 메이크업을 안 했는데 여기가 너무 진하면 이상하거든요. 야, 촬영 필수템은 종아리 압박스타킹.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진짜 여러분 종아리 압박스타킹이 최고예요, 진짜. 다리가 특히 많이 부으시는 분들한테는 완전 추천. 제가 갑니다. 안녕. 나 출근하지롱. 마스크. 아니, 나 어제 세차 왜한 거야? 뭐야, 비 엄청 왔네.
왜 했어, 나. 여러분, 저 오전 7시 반쯤이라서 출발을 했는데, 비가 와요. 지금 비가 한두 방울씩 더 내리고 있어요. 큰일 났네. 어떡하지? 오늘 더울까봐. 현장 필수품 첫 번째, 손 선풍기. 두 번째, 하늘보리. 세 번째, 구강 민트. 다 챙겼는데 어떻게 비가 와. 비 오면 안 되는데. 지갑은 필요 없으니까 두고 내리고, 핸드폰 충전기는 갖고 내리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좋은 날에. 기름 넣어요. 이제 기름을 부족하지 않게 자주 넣어야 되겠어. 그때 기름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기름 자주 넣으려고요. 아니, 나도 못하보니 롤스로이스. 너무 이쁘잖아. So cute. 아, 귀여워. 어머, 촬영 장비 짱났네. 아, 주유소. 커피 주신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 오늘 연기 좀 하셔야겠어요. 아, 네. 네. 아, 오늘 출연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뮤직비디오에. 아, 너무 감사한데? 저 뮤직비디오 촬영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어, 이렇게 태도가 급변하시는 건가요? 근데 다이어트를 제가 일주일 동안 했는데 1kg를 감량했습니다. 진짜? 1kg밖에 감량 안 한 거죠. 아니, 많이 했네, 일주일. 그런 건가요? 나름 컴팩트하게. 컷이 많아서 문제인 거지. 아, 씬이 너무 많더라. 맞아요. 씬이 BTS세요? 아니요, BTS. 뭐만 하면 맨날 BTS, BTS 하시는데. 아니, 씬이 뭐가 이렇게 많아. 씬이 멤버 7명 그룹 촬영하는 거 진짜 씬이. 맞죠. 뭐 왜 그러네 했더니 이거 찍고 있었구나 이거. 아니야. 아. 아니야. 제가 지금 송강 거의 다 왔어. 송강호겠죠. 송강호. 아니야. 지금 송강. 약간 조강 느낌으로. 아. 다들 좀. 그냥 이제 눈이 사라졌어. 난장판이야. 셀카 어느 쪽이 더 잘 나와요? 그런 거 몰라요. 이마가 좀 이쁩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저 포샵 들어가서 나 진짜 죄송히 하는 것 같은데. 됐다. 네,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동하는 게 좋겠다. 왜냐면 이거를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요. 장비가 엄청 많아요. 오늘 점심은 피자. 이제 그래서 효진이 형이 애들 소풍 갈 때 가는. 일단 먼저 가 있어. 네. 이제 로케 장소에서 촬영이 다 끝나고 이제 성수로
넘어가요. 성수에서 갔다가 또 촬영을 하고 다시 또 압구정으로 넘어오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성수로 갑니다. 저녁 10시인데요. 이제 마지막 로켓 장소로 왔어요. 여기서 딱 한 씬은 아니고 한 씬 한 두세 개? 어? 뭐야? 씬을 한 두 개 정도만 더 찍으면 퇴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퇴근하고 집 가서 못한 일이 있어가지고 일 조금 더 하다가 내일 또 촬영하려고요. 이제 촬영장에서 마스크를 못 벗으니까 브이로그를 찍는 재미가 없어. 너무 잘 구했다 마지막 장소. 물드실 분 누구야? 이거를 일부러 HLG를 찍었어요. 이거 봐. 맞아. 야. 감사합니다. 감독님 그 예비로 하신다던데. 고생하신다. 저 이제 11시 반이고요. 이제 퇴근하고 집으로 갈 거예요. 집 가서 빨리 클렌징도 하고 브러쉬도 세척해야 되고 내일 올 영상도 미리 걸어놔야 돼가지고 저는 칼퇴를 할 거지로. 안녕! 저 도착했는데 지금 벌써 12시가 넘었거든요. 근데 오늘 나 브러쉬 빨아야 돼! 보기만 해도 너무 끔찍해. 브러쉬 이틀 내내 똑같은 거 쓰면 지치거든요. 물론 얘가 마를지 안 마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단단한 게 너무 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저 이제 12시 반이고 브러쉬도 빨고 저도 빨고 양치까지 다 했는데 아직 제 일은 끝나지 않았어요. 내일이 이제 평일이니까 내일 또 평일에 뭐 기획안 넘길 것도 있고 유튜브 일도 있고 막 다음 주에는 또 저 자산 관리사분 만나는데 그때까지 뭐 해오라고 했었는데 그걸 또 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일 다 해야 돼요. 어떡해. 진짜 그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자산 컨설팅도 진짜 시간이 너무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진짜 시간이 없어. 진짜 시간이 부족해. 오늘 조금만 더 일하다가 자려고 하는데 콜타임 당겨졌대요. 원래 8시 콜타임이었거든요. 8시? 근데 우리 집에서 7시 40분 나가면 됐었는데 7시 콜타임에. 그럼 6시 40분에는 늦어도 나가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나는 몇 시를 해야 돼? 6시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도 그렇게 6시에? 아니지. 1시간 전에 일어나야 되니까 5시 40분 일어나야 되잖아. 하. I'm happy.
삐. 아이 행복해. 그래도 오늘 11시 반에 끝내놓고 내일 오전 7시 콜은 좀 심했다. 6시에요. 졸려. 아, 주차 자리가 없어서 계속 빙글빙글 돌아요. 이건 정말 나 진짜 주차 주차 자리가 없어. 주차 자리가 없는데 왜 주차 자리가 없는 거야? 차량 원래 8시부터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늦어졌어. 어제 커피가 너무 고프다. 커피요. 밥 대신 커피를 달라. 커피 주세요. 아, 항상 이제 사람 만져주시면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거 비즈니스 멘트인데? 어, 맞아요. 입금용 멘트인데? 아, 사람을 만져주는데 난 사람이 안 됐네. 부었어. 아,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 커피. 아메리카노 드실래? 네, 저는 커피로. 스타일리스트 실장님이 엄청 많이 갖고 왔는데 하나 뺏었지롱. 마음에 드는데? 아직 촬영팀이 다 도착을 안 해서 그 사이에 유튜브 편집이랑 짬짬이 하고 있어요. 점심 먹고서 조금 쉬는 시간 동안 이렇게 일하고 있어요. 짜잔. 여기 오늘 의사 세트? 오늘 약간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런 느낌이라서 짜자잔. 진짜 실제 병실 같은 그런 곳 세트장이에요. 신기하죠. 슬기로운 의사생활 같은 데서 본 것 같은데 짜자잔. 여긴 수술실. 우와, 너무 신기해. 아, 한 이틀 촬영 하다 보니까 피부가 너무 예민해. 많이 말씀해주세요.